뭐 활동, 마음, 성격 등 모든 삶 속에서요, 이렇게 오행의 기운을 본인들이 사용한다고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완한 기운 있잖아요. 내가 성격상요. 지금 요즘 현대인들은 완한 기운을 많이 써요. 혹시 영업을 하시든지 제가 지금 이렇게 처음 보잖아요. 그럼 저는 간이 엄청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용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근데 몇 번 만나면 저는 저 기운 안 써요. 여러분하고 만날 때요. 그래서 옛날에 완한 기운을 얼마 안 쓰는 때는 언제냐면요. 촌에서 옛날에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만나면 신경 씁니까? 다 할 때. 뭐, 지나가도 예, 하고 그냥 가까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러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민하게 그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워야지. 내가 뭐, 처음 만나는데요. 까칠하게 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간은, 내 근육은 경직이 되죠. 간이 그래서 경직이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간암이 많이 온다, 간경화가 온다는 것은 이 간암 기운을요 남자보다도 더 많이 쓴다는 경우죠. 왜냐하면 사회도 여성 좀 돼 있죠,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남성가요, 뭐 시댁하고 하여튼 자식하고 부분에서 항상 이 기운만 많이 써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간에 문제가 이유가 없잖아요. 서양적으로 치면은 이유가 없는데 오행상으로는 이유가 놉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써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많이 쓰는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많이 쓰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보충하면 되잖아요. 많이 쓴 거를. 그러니까 특이하게 내가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자연에는 있다는 거죠. 똑같이 기운이 그런 기운들이 나눠져 있어요. 음식으로. 그러면 제가 그 많이 쓴 기운의 음식을 쓴 만큼 먹어주면은 저는 멀쩡해지죠. 기운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담는 거럭이 있어요. 이렇게요. 제 안에요. 그러니까 오행작으로 이렇게 있으면요. 원래 균형이 예를 들어서 여섯 개면요. 여섯 개가 맞아야 되죠. 아까 육기라고 치면요.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크고 이거는 크고 이런 걸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큰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러지만은 크든 말든 결론은 그걸 다 쓰고 나면요. 많이 쓰면은 저는 아무리 체질하고 상관없이요.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기운이 좋아요. 간이 좋대요. 그 사람이. 그런데 저 간이 좋은 사람은 어쩌냐면요. 간이 좋은 일만 해요. 자기가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간이 다리 변화해요. 빨리. 신기하게. 맞죠? 그러면은 자기가 많이 쓸 때 많이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 차 있을 때는 문제 없는데요. 오늘 이만큼 썼어요, 제가. 그러면 이만큼 넣어주면 되죠. 이게 오행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서양에서는 이렇게 안 치잖아요. 보통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러잖아요. 그러지만 그거는 음식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기라는 거는 다르죠. 기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이래서 고갈되면요. 예? 아이고. 고갈되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불기능이 발생할 때 먹어가지고 균형을 맞추면은 건강해진다는 게 오행이죠. 동양에서는요. 예.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어쩌냐면요. 자기가 부족한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요즘은 돈을 벌 때는요, 잘하는 걸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고요. 옛날에 선비들은요, 다 갖추기 위해서, 뭐, 어떤 덕목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못하는 걸 갖추기 위해서 용을 쓰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그거는 건강해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래 사시려면은 제가 교육하는 거죠. 저도 목행이에요. 길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저는 간이 병이 나요. 그럼 제가 오래 살려면요. 저는 촌에 가서 농사 지으면 오래 사는 체질이에요. 간에 탈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벌려면은 그 약한 장부를 좋게 하면 되죠. 어떻게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저는 좋게 하고 있죠.